안녕하세요, TV박서방입니다. 오늘 리뷰할 언박싱 제품은 바로 풀 메카닉스 캠브인데요. 흔히 별명으로는 깜부라고도 불리며 애니메이션도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이 메일레스 캠브가 HG 등급으로 발매를 했을 때 생각보다 프라모델은 잘 만들었다고 느껴가지고 평이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풀 메카닉스 등급으로 나온 캠브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친구이다 보니까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박스 아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세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으며 기존의 캠브의 박스와 비교해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박스의 크기나 묵직함으로만 봐도 역시 스케일이 변경되었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박스에는 캠브가 그려져 있으며 초회 한정판에 들어있는 클리어 파츠가 장착되어 있는 외관, 그리고 정면 바닥에 불꽃이 튀는 모습까지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깔쌈한 디자인입니다. 이어서 측면을 보면 주인공인 시바 아무의 피규어는 두 개가 들어있다는 설명과 콕핏을 열어 주인공의 피규어를 리프트에 태워 탑승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는 설명, 그리고 두 가지의 메탈릭 스티커를 제공하고 내부 프레임도 재현되어 있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반대쪽 측면 설명은 무장에 대한 설명과 가동성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캠브의 크기가 21.6cm로 HG 캠브와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크기가 커 보이는데요. 이도 역시 리뷰 때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스에 대해서 설명할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박스를 제대로 안 닫아서 삐져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박스가 끝까지 안 닫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쪽을 보면 좀 더 많은 설명이 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으며 뒷면을 보면 프리미엄 반다이로 출시되는 제품의 박스 디자인과 흡사한 색조합으로 초회 한정에만 들어있는 클리어 파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는데요. 그러면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런너봉투 7개와 설명서 2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립 설명서이며 다른 하나는 초회 한정판 클리어 파츠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며 우선 런너를 보면 런너 14개, 클리어 런너 1개를 포함해 총 15개의 런너가 들어있습니다. A 런너는 다색 사출 런너로 되어 있으며 다크그레이 다리 부분 프레임과 레드 컬러의 외부 부장, 그리고 포인트를 주는 골드 컬러의 파츠와 얼굴을 이루고 있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B 런너는 동일한 런너가 2개 들어가 있으며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조인트와 내부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 런너는 C1과 C2로 나뉘며 이 역시 색상은 다크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C 런너는 주로 상체를 이루고 있는 내부 프레임과 손파츠, 그리고 캠브의 무기인 초혈진식 전투직도가 포함되어 있네요. D 런너도 C 런너와 마찬가지로 다크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는 D1과 D2로 나뉘며 60mm 휴대기관포와 리어스커트 등의 파츠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편의상 60mm 휴대기관포를 라이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모든 파츠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런너는 화이트 컬러를 가진 E1과 E2로 나뉘어져 있으며 외부 장갑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1과 E2의 런너 안에 둥근 파츠는 HG 캠브에서는 없었지만 이번 풀 메카닉스 캠브에서는 따로 붙일 수 있게 파츠가 분할되어 있네요. F 런너도 외부 장갑을 이루고 있는 화이트 컬러의 파츠로 되어 있으며 주로 큼지막한 부위인 다리와 리어 스커트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주인공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앉아있는 자세는 완선형이 들어가 있지만 탑승 시의 자세는 조립식이라는 점이 좀 재미있네요. 이 외에 초회 한정에만 들어가는 F 런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는 클리어로 되어 있으며 앞서 소개시켜드린 F 런너와 완전히 동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G 런너는 런너의 크기가 작은데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가진 G1과 G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 런너는 전신의 색분화를 위해서 넣어둔 것인데요. 확실히 여기서도 색분화를 위해서 이런 추가 런너가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은 H 런너입니다. 이 역시 H1과 H2로 구성되어 있고 색상은 옐로우 컬러입니다. H 런너는 얼굴과 어깨, 그리고 다리에 들어가는 포인트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실은 두 가지로 들어가 있으며 호일 실 같이 생긴 메탈릭 3D 실과 마킹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릭 3D 실은 붉은색과 녹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으며 빛을 받으면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킹 실의 경우 구성은 단순하지만 적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조립 설명서를 볼 텐데요. 우선 정크 파츠를 확인해보니 14개의 런너에는 정크 파츠가 없고 클리어 파츠에만 10개의 정크 파츠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설명서의 앞쪽에는 기믹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이는 박스 외관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설명서 뒤쪽에는 실을 붙이는 순서와 컬러 가이드가 있습니다. 컬러 가이드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컬러가 많은데요. 대신 부품의 크기가 커가지고 도색을 할 시에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설명서 마지막 장에는 설정 자료와 기믹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역시 다 한 번씩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리뷰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브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풀 메카니스 캠브의 가격은 4,800엔, 하나 57,6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언급도 했으니 조립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조립을 다 하고 왔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기 전에 크기 비교를 좀 하자면 풀 메카니스 캠브의 크기는 약 21.6cm로 다리 크기만 해도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과 비슷하고요. HG 캠브와 비교해서 보면 HG 캠브가 풀 메카니스 캠브의 허리에 위치해 있네요. 확실히 48분의 1 스케일의 크기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외형을 보면 이전에 출시해주었던 HG 캠브에서는 실로 대체하거나 생략되었던 색분할 부분이 많이 추가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깨나 리어 스커트를 이루는 포인트 파츠는 옐로우 컬러의 파츠로 들어가 있고 팔이나 등 곳곳에 통째로 흰색의 파츠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 라이트 그레이 파츠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퀄리티가 올라간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또 다리를 이루고 있는 파츠를 보면 양 옆으로 조립을 해 접합선이 보이지만 굴곡을 줘서 패널라인 같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들이 확실히 디테일이 올라간 게 눈에 보이는데요. 색분할 뿐만 아니라 외관 곳곳에 패널라인이 많이 파여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또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죠. 리어 스커트 안쪽에 리프트가 달려있는데요. 안쪽에서 꺼내서 펴주면 파일럿이 캠브에 탑승할 수 있는 발판이 나옵니다. 이 발판과 동봉대 피규어를 이용해서 탑승 시의 자세를 재현이 가능하고요. 파일럿의 피규어도 얼굴부터 옷, 전체적인 모습은 잘 만들어져서 나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탑승 자세만 재현이 되고 탑승할 수는 없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탑승도 가능한데요. 캠브의 등 쪽에 위치한 커버를 열면 콧핏이 나오며 조립을 할 때 아까와는 다른 자세인 탑승 시의 자세를 구현한 피규어를 넣어서 콧핏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캠브에 또 다른 무장이 있죠. 바로 초월진식 전투직도인데요. 반다이에서 공개된 CG 이미지에서는 색분할이 되어 있어서 기대를 했지만 실상은 HG와 마찬가지로 실조차 들어있지 않은데요. 초월진식 전투직도 역시 디테일이 좋아진 것과 손잡이 끝 부분에 색분할을 해준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네요. 이 외에도 주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플을 보시면 라이플의 안쪽에 총열을 표현해 주었으며 상부에 레일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탄창이 분리가 가능하며 탄창의 안에는 탄화를 표현해 주었는데요. 또 프라모드를 접하는 분들이 이런 게 감동하거든요. 라이플을 보면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준경의 경우에도 실이 아닌 클리어 그레네 파츠를 이용해서 색분할을 해주었네요. 라이플의 장착은 기본 손파츠로는 장착이 불가능하고 전용 손파츠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손에 장착 후 개머리판을 팔의 상박과 하박 사이에 끼운 것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초월진식 전투 클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 HG 캠브에서는 초월진식 전투 클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HG 특대형 특수 음반 차량을 구매했을 시 특수 음반 차량에 전투 클로가 동봉되어 있었죠. 이번 풀 메카니스 캠브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며 팔을 떼어낸 후 파츠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완료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포징이 가능하고요. 안에서 밖으로 피는 것과 밖에서 안으로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무장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까지만 살펴보고 가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상에서 캠브는 초반에 미완성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장착하고 있는 게 왼손의 전투방패입니다. 캠브의 왼손을 자세히 보면 분할된 파츠가 보이는데 이를 분리해주고 여기에 전투방패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외부 무장을 분리해주고 같이 동봉된 이 작은 파츠를 끼워준 후 왼팔의 어깨에는 내부 프레임도 제거를 해주면 애니메이션 초반에 등장하는 미완성 형태의 재현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내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파츠를 끼우거나 외부 무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재현이 가능한 게 HG로 발매되었던 캠브와는 또 다른 차이점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풀 메카니스 캠브의 제일 큰 특징이죠. 메탈릭 3D 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탈릭 3D 실은 캠브의 작동 상태에 따른 붉은색과 녹색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캠브의 설명서에 있는 대로 녹색의 실을 붙였습니다. 메탈릭 3D 실은 팔과 다리 등 곳곳에 붙이는데요. 실을 붙이는 부위에 파츠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메카닉적인 느낌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은 볼 조인트로 체결되어 있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데 걸림이 없으며 목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목 또한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머리와 같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상체를 보면 양팔을 연결하는 부분은 핀 조인트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앞서 말했다시피 핀의 굵기가 굵어서 파손의 위험은 덜해 보이네요. 어깨의 경우 상하로 움직여지며 흉부의 실린더를 이용해서 앞으로도 움직여집니다. 팔을 움직일 시 흉부의 실린더가 움직이는 것은 이전 HG 캠브와 동일한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전 HG 캠브에서는 실린더를 실로 표현해준 것에 반해 이번 풀 메카닉스 캠브는 골드 컬러의 파츠로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동 시 실이 밀렸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팔이 돌아가고 접히는 것은 HG 캠브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손의 경우 하박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손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으며 경첩은 한축으로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경우 손가락 개별의 움직임은 불가능하나 엄지만 따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풀 메카닉스 등급답게 어느정도 타협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뒤쪽인데요. 해체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고 웹폰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웹폰렉은 디테일이 올라갔으나 가동은 이전 HG 캠브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으로 움직여지며 이렇게 60mm 휴대기관포, 초열진식 전투지도 등 무기를 결합하는 방식까지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허리를 볼까요? 허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동이 되며 위쪽은 상하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지고 아래쪽은 회전이 가능하며 많은 가동을 해도 허리가 쉽게 헐렁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리도 팔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페인 조인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관절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해진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캠브의 다리를 보면 무릎의 암호가 인출되는 기믹이 있어서 앞으로 살짝 나오는데요. 이 덕분에 무릎 앉아 자세를 했을 때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캠브의 다리가 발목을 기준으로 좀 더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HG로 발매된 캠브는 상하, 좌우, 그리고 앞꿈치만 가동이 되는 것에 반해 풀 메카닉스 캠브는 상하, 좌우, 그리고 앞꿈치의 가동은 동일하지만 앵클가드와 발목 보호대의 가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동을 살펴보았는데 가동은 HG로 발매된 캠브와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눈치 채셨겠지만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초회환전 클리어 파츠인데요. 클리어 파츠는 팔과 다리 그리고 리어 스커트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장착된 외부 무장을 탈거한 후에 해당 위치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모습이 클리어 파츠로 교체한 모습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메카니컬 클리어의 모습과도 흡사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외관도 나쁘지 않았으며 가격은 동일한데 한정된 부품이 추가된 것이니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언박싱부터 외관 그리고 가동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캠브가 HG부터 풀 메카닉스까지 다양한 등급으로 출시를 하는 게 확실히 반다이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경계전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메카 디자인은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뷰를 진행하면서 좋은 평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참, 그리고 박서방 매장에서는 경계전기 데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서방 매장에서 경계전기 시리즈의 프라모델을 두 개를 구매했으시 습식 데칼을 증정하고 있으니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월 3,990원에 TV 박사방 멤버십, 회원 배지, 이모티콘, 정기적으로 열리는 착한 경매까지 디테일한 정보 소식도 종종 올라온대요. 궁금하면 가입 버튼 꾹!